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눈은 맨 겉에 이 각막이라고 투명한 조직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카메라의 조직에 해당되는 홍채가 있습니다. 수정체는 홍채 뒤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둑알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수정체고요. 빛이 각막을 통해 들어와서 홍채에 의해서 빛이 양을 조절하게 되고 투명한 빛이 투명한 수정체를 거쳐서 망막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백내장이 생긴다는 것은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건데 이 혼탁한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잘 통과되지 않고 모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로 노화로 인해 투명한 수정체가 하얗게 바뀌는 것은 단백질 변성 때문인데요. 투명한 계란 흰자를 가열하면 하얗게 바뀌는 원리와 같죠.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계란 흰자가 하얗게 변색이 되면서 단단해지죠. 수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 성분을 보면은 65%가 물이고 33%가 단백질입니다. 수정체 내에 있는 단백질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성이 생기면서 단백질이 단단해지고 변색되고 혼탁해지는 것이 백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백내장 환자의 시야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백내장 유병률이 40대 10% 이상, 50대는 무려 30%를 넘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백내장 환자가 늘어난 걸까요? 젊어서부터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백내장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벗어난 에너지가 높은 빛입니다.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하게 되면은 백내장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백내장 수술하면서 우리가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는데 인공수정체는 이 안경과 같은 그런 광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가까이 있는 거리 다 잘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이게 견본품이긴 한데 이게 50년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수정체입니다. 이게 광학부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동그란 광학면이 있는 광학부가 있고요. 옆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인공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유리로 된 거였어요. 무겁고 해서 이 눈 안에 넣었을 때 이게 이제 가라앉게 되고 위치가 정확히 가운데 있지 않는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를 아크릴소프 재질의 인공수정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수정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단 하나의 초점만을 가지고 있어 원거리에 맞출 경우 근거리는 돋보기를 써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여러 개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 렌즈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모두 볼 수 있지만 선명도가 단초점에 비해 떨어지고 빛번짐 같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등장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에서 중간거리까지 연속적으로 초점을 확보해 원거리의 사물과 모니터와 같은 중간거리의 사물을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거리 시력만 교정되는 게 단초점 렌즈라면 연속 초점은 원거리와 함께 60cm 정도의 중간거리까지 볼 수 있고 다초점은 30cm의 근거리까지 모두 볼 수 있죠. 다초점 같은 경우는 원거리, 중간거리 가까이 보는 그런 상을 안경 없이 다 볼 수 있는 큰 장점은 있는데 상의 선명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밤에는 번지는 그런 빛번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빛번짐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초점의 심도를 조금 확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서 멀리 보는 그런 상과 중간거리 정도 상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인공수정체입니다.
단초점은 빚번짐 걱정이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단초점은 여러 장점에도 비용이 고가이고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연속 초점 역시 모니터보다 가까운 휴대폰을 볼 땐 돋보기를 써야 할 수 있죠.